라이노 기초 다섯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. 저번 시간에는 여기 그림 넣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. 배경 비트맵하고 그림 프레임. 배경 비트맵은 좀 쓰기 힘들겠다 라는 내용이었고, 그림 프레임은 자유롭게 편집을 할 수가 있더라, 쓰기가 편하더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클리핑 평면 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클리핑 평면 추가, 이건 뭐냐면 물체의 단면을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면 단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. 자, 여기 주황색으로 단면이 나오죠. 주황색으로 단면이 나오는 이유는 그 전에 설명했던 이 서피스 뒷면 설정, 거기서 주황색으로 했거든요. 자, 그게 뷰 안에 표시모드 안에 음영, 여기 이렇게 색을 바꿨죠. 여기서 지금 뭐 빨간색 바꿔보면 빨간색으로 변하죠. 그렇습니다. 뒷면 색깔에 영향을 받는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, 그 다음에 이 클리핑 평면이 지금 보시면 탑 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. 프론트 지금 클릭을 할 때마다, 각 뷰를 클릭할 때마다 이 뷰가 활성화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제가 왜 활성화라고 표현을 하냐면, 자, 지금 탑 뷰가 이 파란색으로, 조금 짙은 파란색으로 변했을 때 얘를 딱 하면 클리핑 평면은 탑 뷰에 딱 적용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. 하지만 이 탑 뷰 파란색 되어 있을 때 얘를 누르고 그냥 마우스만 쭉 갖다 대놓고 프론트에서 바로 그리면 어떻습니까? 프론트에서는 변하지 않아요. 꼭 탑에서 적용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죠. 그러니까 원하는 곳을 먼저 활성화를 시켜놓고 하시면 됩니다. 자, 다시 합니다. 그러면 뭐 퍼스펙티브 뷰 여기서도 보고 싶겠죠. 거기서도 보려면 활성화를 먼저 시켜놓고 그 다음 그리게 됩니다. 자, 그냥 그렸더니 세상에 평평하게만 볼 수가 있네요. 좀 세워서 보려면 이 자체를 돌려야겠죠. 이런 식으로. 그러면은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. 여기 보시면 클리핑 평면 탑뷰에서 모서리 찍으라고 그러죠. 찍어주고 꼭 다 포함하지 않아도 돼요. 이렇게 해도 되더라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퍼스펙티브 뷰로 갑니다. 가가지고 여기에는 없지만 여기 5버전의 새 기능, 제가 5.0 버전 쓰는 건 알고 계시죠? 지금은 6.0이 나왔지만 아직 6.0은 구입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5.0 기준입니다. 제가 만드는 동영상들은 무조건 다 5.0입니다. 아직까지는 쓸만하더라고요. 6.0이 물론 뭐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더 뭐가 더 좋아진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. 때가 되면 바꾸겠죠. 자, 일단은 여기서 여기서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사용 안함을 한번 눌러줘요. 왼쪽 클릭으로 그 다음 오른쪽을 누릅니다. 사용함을 누르죠. 그럼 과연 그전에는 어떨까요? 지금은 아니죠. 적용되기 전입니다. 여기서 바로 사용함을 딱 누르면 바로 사용이 됩니다. 그럼 여기서 사용했다가 안했다가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죠. 그 다음 뭐 돌려도 되고요. 그리고 뭐 처음부터 여기서 클리핑 평면을 또 그려가지고 요쪽에서 다시 돌리면 당연히 적용이 안 되겠죠. 이것도 다시 여기 오른쪽 클릭해서 바로 사용하고,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? 두 번 자를 수도 있겠죠. 이걸 왜 쓰냐면 간단하게 두께를 알아보고 싶을 때 써요. 이 녀석의 단면이 뭐 예를 들어서 반지나 귀걸이의 단면이 내가 그린 단면이 괜찮은가, 내가 그린 형태의 두께가 너무 두껍진 않은가 얇진 않은가, 그때그때 간략하게 볼 때 그때 이렇게 잘라서 봅니다. 이런 식으로.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바꾸셨다면 바로 이제 숫자가 나오겠죠. 대충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클리핑 평면 설명은 뭐 이 정도로 끝내기로 하고요. 나머지는 직접 눌러보셔야 돼요. 그냥 영상만 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눌러보셔야 확실하게 알게 되겠죠. 그리고 혹시나 제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건 모르겠는데 이건 다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
간단한 질문이 아닌 좀 복잡한, 좀 긴 자세한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. 그럴 때는 제가 이 영상 아래에 이 더보기라고 있을 거예요. 어떤 메시지를 써놓는 곳인데 그 더보기 딱 눌러보시면 제 카페 주소를 넣어놓을 테니까 제 카페로 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클리핑 평면 숨겨놓고, 아,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이 사과 모양이 있죠? 이 사과는 굴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굴을 그려서 이 굴을 컨트롤 포인트 편집으로 이 사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이거는 나중에 다시 동영상을 찍을 예정이고요. 그리고 물론 이 사과 모양을 그릴 때는 꼭 포인트 편집이 아닌 어떤 뭐 회전 도구나 더 편한 도구가 있어요. 하지만 지금 이걸 포인트 편집하는 동영상을 찍으려는 이유는 이런 단순한 형태로 편집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. 그래야지 뭔가 복잡한, 뭔가 다른 자기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연습 삼아 이렇게 쉬운 것부터 만들어 보자 라는 의도로 영상을 제작할 겁니다. 그래서 그 영상 많이 봐주시길 바라고요. 요거는 일단 집어넣고 그 다음 이 뷰, 이제 뷰가 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죠. 자동차 딱 봤더니 그냥 탑, 그냥 뭐 바텀, 뭐 프론트 써있고, 비행기는 구성평면에 바텀, 구성평면에 뭐 이렇게 써있습니다. 그러면 그냥 얘는 뭐고 그냥 얘는 뭘까요? 여기 보시면 절대좌표라고 써있죠? 한번 누르면 구성평면이 됩니다. 또 다시 누르면 절대좌표가 되죠? 지금 이 라이노 뷰의 상태는, 이 뭐 작업 환경 이 상태는 절대좌표랑 여기서 말하는 구성평면이 합쳐져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이 지금 뭐 구성평면은 뭐 C플레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작업평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컨스트럭션 플레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상대좌표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.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이 C플레인 구성평면만 따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지금 오늘따라 유난히 한국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. 아, 이러면 안되는데. 사실 이거 이번 편 다섯 번째 편을 지금 한 세 번째 다시 또 하고 있어요. 한번 찍고 나서 마음에 안들고 다시 접고 이런 식으로 유난히 이 5번대를 넘기기가 힘듭니다.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, 이 C플레인 구성평면 편은 따로 어떤 그 베이직 제로 편 비슷하게 만들어서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이 C플레인 편만 따로 드릴 거예요.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고, 지금은 아주 간단히 자세히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자동차는 내가 원하는 뷰, 뭐 탑이 됐든 뭐 퍼스펙티브가 됐든 내가 원하는 뷰에서 다른 뷰를 보고 싶을 때 씁니다. 자, 이걸 딱 눌렀더니 어떻게 됩니까? 제가 탑을 누르고 왜 바텀이 안 보이지 그랬어요. 자, 바텀 눌렀더니 아래가 보이죠? 그 다음 여기 얘 이름 뭐였습니까? 프론트, 앞이 보이죠? 그 다음 얘는 라이트, 오른쪽이 보이고, 바로 이제 한 화면에서 이렇게 화면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단축키 뭐 컨트롤 F1, F2 눌러서 바꾸는 게 아니고, 아, 이 단축키 저번에 설명을 했나요? 컨트롤 F1, 이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. 컨트롤 F1 누르면 탑, 2, 프론트, 3, 라이트, 4가 퍼스펙티브입니다. 이렇게 쓰지 않고 이걸로 바로 바꿔서도 볼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이겠죠.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. 자, 여기서 조금 이상한 건 있을 수가 있어요. 이게 뭔가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. 자, 탑뷰에서 이거 이제 퍼스펙티브는 잠깐 내버려 두고 얘를 쉐이드로 바꾸고, 탑뷰에서 바로 얘로 가면, 이 퍼스펙티브죠, 투시도로 가면 지금 여기서 보는 거랑 비슷해요. 그죠? 이 좌표 평면 XY 평면이 아래에 딱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어떤 뭐 라이트뷰에서 얘를 일단 라이트로 바꾸죠. 레프트, 뭐 백으로 가죠. 백이 됐든 뭐가 됐든
이렇게 다른 뷰로 가서 퍼스펙티브로 딱 가면 좀 이상하죠? 퍼스펙티브로 가면 그냥 이 차이일 뿐이지 어떤 뭐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. 그 다음 이 비행기 설명할 때 뭐 어떤 시플레인 뭐 상대적 표기를 했었죠.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절대와 여기 구성평면의 차이. 이걸 굳이 다른 말로 하면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정말 뭐 학술적으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절대좌표랑 상대좌표라고 하면 얘기를 해보죠. 우리가 살면서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. 그 첫 번째 하나가 동서남북이 있겠죠. 북쪽은 항상 북쪽입니다. 그리고 북극성의 위치는 항상 북극성의 위치인 거고 물론 뭐 북쪽은 진북과 자북이 있지 않겠어요? 라고 또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북쪽은 하나입니다. 그렇게 정해져 있는 절대 변하지 않는 방향 그게 절대좌표 여기서 말하는 네, 절대좌표입니다. 그러면 구성평면, 뭐 상대좌표, 뭐 C플레인 그런 건 뭘까요?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야, 뭐 3시 방향을 바라봐라, 뭐 12시 방향을 봐라 그게 뭡니까? 자기가 바라보는 방향이 12시가 되는 거죠. 자기가 임의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그때그때 바뀌는 방향을 말하는 게 상대좌표, C플레인입니다. 그렇게만 기억을 해주시고 그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 다음 편에 있어요. 일단 이 설명은 여기 있는 건 위에 건 다 아는 거고요. 이게 제일 좋고 이게 뭐 그 다음 좋고 이게 뭐 세 번째 좋고 뭐 그런 얘기 했었죠. 그 다음은 그다지 뭐 저는 쓸 일이 없었어요. 뭐 유용하게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비행기인데 비행기 얘기는 이 시플레인 얘기는 여기서 또 나오거든요. 여기 구성평면에 대한 메뉴예요. 이게 뭐냐면 아까 전 설명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곳을 기준 삼을 수 있어요. 만약에 내가 원하는 곳은 이 위하고 앞하고 오른쪽이 같이 보이는 이 모서리가 내가 원하는 곳이다. 이곳을 기준으로 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. 여기 눈 그림이 있죠? 구성평면을 뷰로 설정 내가 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. 이렇게 해놓고 눈을 딱 클릭하면 나머지가 다 바뀌면서 좌표 평면이 새롭게 만들어지죠. 여기. 그죠? 새롭게 만들어집니다. 그리고 여기 이거 그래프 뭐 비슷한 거 XY 평면이나 여전 했던 게 좀 틀어져 있죠. 그렇죠? 뭐 지금은 뭐 이거 눌러도 바뀌는 건 없네요. 아무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을 기준 삼아서 좌표 평면을 바꿔줄 수가 있고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이제 뭐 포인트 편집도 가능해지겠죠? 얘를 폭파해서 뭐 점을 켜가지고 얘를 이렇게 쭉 움직이면 다시 절대로 돌아갔을 때 어떻습니까? 지금 좀 다르네요. 좀 멋진 방향으로 바뀌길 원했는데 좀 이상하게 바꿔보죠. 적당히 이상한 방향으로 해놓고 눈을 누르겠습니다. 그리고 얘를 옆으로 쭉 눌러보죠. 그냥 옆이 아닌 것 같은데 이동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동 짠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 볼게요. 절대좌표로. 그래도 위로 안 올라갔잖아. 뭐 어찌됐든 그렇습니다. 제가 지금 설명이 조금 이상한데 이런 걸 한번 해볼까. 아니야 이건 C플레인 설명 때 다시 할게요. 지금은 이게 좀 설명이 너무 길어서 저의 20분을 넘기게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이 C플레인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. 다 좀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 넘기고 그 다음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요거 넘어가서 요거 개체 스냅. 근데 6분 정도 남았는데 구성평면 설명을 다시 하죠. 그게 좋겠네요. 제가 일단 뷰를 집어넣겠습니다. 집어넣고 이런 게 있어요. 어디 보자. 구에 구를 하나 그리고 원기둥을 하나 그릴게요. 원기둥 하나 이렇게 쭉 그려주고 이 원기둥이 지금 이렇게 탁 바르게 XY 평면에서 아래로 쿡 찍혀 있다면 꺼내기도 쉽습니다. 90도로 뭐 틀어진 것들은 다 꺼내기가 쉽겠죠. 그 다음에 이걸 뭐 회전을 했어요. 이렇게 딱 돼 있는 것도
꺼내기가 쉬워요. 제가 꺼내기 쉽단 말은 예를 들어서 얘가 얘를 얘로 차집합을 했어요. 이 차집합을 한 상황에서 이 구멍 뚫린 곳 그 어디를 건드리지도 않고 정확하게 위로 뺄 수 있다는 게 빼기가 쉽다는 표현을 전 쓴 거죠. 만약에 이걸 뭐 손으로 하려면 막 좀 수전증이 있으면 흔들리기도 하겠죠. 이 틈을 건드리지도 않고 정확하게 뺄 수 있는 건 이렇게 90도로 틀어진 방향밖에 없다. 그래서 이제 빼기 쉽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제가 좀 말을 어렵게 했네요. 그러면 좀 어려운 방향으로 바꿔볼까요? 얘를 이 정도로 틀고 또 다시 얘를 이 정도로 틀고. 지금은 단순한 예지만 이게 어떤 이 방향에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이제 포인트 편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강의는 아주 기초 처음 라인으로 켜신 분들을 위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컨트롤 포인트 편집할 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하기가 조금 버거운 거죠. 어찌됐든 지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. 얘가 이 구가 얘로 파져 있어요. 그리고 얘를 아주 살살살 정확하게 우리 영화에서 보면 막 어떤 폭탄 해제할 때처럼 어떤 떨림도 없이 착 꺼내고 싶어. 그럼 이 상태에서는 우리는 어떤 걸 이용해서 뺄 수가 있을까요? 그냥 이렇게 빼요? 여기 걸리잖아요. 그죠? 컬러도 바꿔볼까요? 이 위로 꺼내자니 안 되고 그럼 얘를 이렇게 보고 꺼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그때 쓰는 게 C플레이입니다. 제가 원하는 방향을 제가 원하는 기준을 삼아서 그걸 기준을 삼아서 그때 방향이 생기는 거죠. 자,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? 여기서 이렇게 볼 수만 있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았죠. 그러면 이때 한번 눈을 눌러볼게요. 지금 전 제일 재밌게 생각하는 게 눈이거든요. 눈을 딱 누르면 바뀌었죠? 다른 뷰를 한번 볼까요? 어떻습니까?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. 이렇게 돼 있었죠?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다른 뷰에 한번 집중을 해주시고요. 제가 이 퍼스펙티브에서 이렇게 보고 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맞춰놓은 후에 눈을 눌렀습니다. 그랬더니 눈이 이렇게 그 전에 뭐 꺼내기 쉬운 방향으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. 아까 이 상황에서 꺼내는 것보단 더 쉬워졌죠? 뭔가 편집하기가 쉬워진 거예요. 이거 제가 생각할 땐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. 이 구성평면이라는 건.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뭐 저 학교에 계시든가 뭐 학원에 계시든가 아니면 뭐 그런 분이 물론 요즘은 안 그런 곳이 많아요. 그건 사실입니다. 근데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라는 단서를 달고요. 물론 지금도 가끔 그런 분이 있긴 하지만 이 구성평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뛰어넘는다. 그러면 이제 사람에 대한 불신이 또 생기게 됩니다. 그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. 이거 얼마나 자주 쓰이고 정말 이걸만 쓰면 작업이 더 편해지는데 이걸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엄연히 있는 기능인데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아니면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. 자, 다시 설명합니다. 이렇게 원하는 곳을 내가 원하는 걸 기준을 삼아서 원하는 방향, 원하는 면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. 원하는 점, 원하는 면, 원하는 뭐 방향 그걸 기준 삼아서 새롭게 이 좌표 환경을 꾸며줄 테야 라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의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 겁니다. 그럼 일단 눈은 봤죠? 내가 보는 방향을 기준 삼겠어. 그럼 이거는 대충대충 막 대략적으로 편집할 때 편하겠죠? 그리고 아니면 이 면이 여기 위에 평평한 면이니까 이 평평한 면이 기준이 되면 좋겠는데 라는 게 뭡니까? 구성평면을 개체로 설정입니다. 그럼 여기서 얘를 누르고 구성평면의 방위를 지정할 개체를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면을 선택하겠습니다. 짠 눌렀더니 어때요? 뭔가 바뀐지 모르겠죠. 하지만 여기서 봤더니 이렇게 정확하게 정렬이 됐죠. 다시 합니다. 여기서 다른 뷰 집중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곳 이 평면 이 뚜껑만 색깔을 더 변할게요. 색깔을 변경시켜 주겠습니다. 이렇게 이 녹색면 이 원기둥의 평평한 면을 기준 삼아서
방향을 한번 재설정해 보죠. 여기 개체로 설정 눌러주고 녹색 변을 딱 눌러줬더니 딱 바뀌었죠. 그럼 이 상황에서 얘를 빼기가 쉬운 겁니다. 빼기가 쉽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방향에 잡았으니 편집이 쉬워지는 거겠죠. 구성평면 간단한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. 이 다음 시간에는 여기 개체 스냅 도그모 그리고 추후에 다시 이제 이 C플레인 구성평면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만 별다른 건 없습니다. 지금 설명이 다예요. 조금 더 길어질 뿐이겠죠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길게 자세히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제 카페로 질문 올려주시면 되고요. 그럼 제가 확인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바로바로 어떤 답변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네, 마음에 들으시면 아시죠?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